시간이 되었습니다. 누리아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제25, 26, 27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8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반기호 권사님 기도하신 후에 25, 26, 27 여전도의 회원들의 특승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로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좋은 교회에서 개혁지 신학의 말씀으로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게 하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또한 별들의 학교, 제네바 신학대학원, 경량선교회를 통하여 적으나마 성의껏 세계선교회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재신노회를 설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무리로 시작하였지만 날로 지경이 넓어져서 주님 오실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교단과 교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량 초장에 세워주신 석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맡겨주신 크고 많은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25, 26, 27 여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세워주신 최유빈 강도사님 주님 능력의 장중에 붙드셔서 은혜가 풍성한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전도의 회원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루디아 찬양대의 찬양과 여전도 회원들의 특송을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죄인이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이루어 주실 주님께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옵고 감히 구할 수 없는 죄인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묵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18절을 묵독하겠습니다.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누리아 찬양대의 찬양에 이순 후 치유빈 강두여사님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루디아 찬양대의 찬양과 제 25, 26, 27 여전도의 회원들의 특송에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하는 편지의 전반부는 교회의 한 부분인 신자들로서 독자들이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특권 및 지위의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후반부는 독자들에게 그들의 교회 안과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정체성을 드러내도록 호소합니다. 즉 독자들에게 그들이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써 그들의 정체성과 신분을 유지하며 이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장은 믿는 공동체의 행동과 믿지 않는 외인들의 행동을 대조하며 믿는 공동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은 성령 충만이 무엇이며 성령 충만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이 과연 무엇이며 성령 충만을 받은 신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함께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지배되고 있는 현실이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요구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본문은 술 취하지 말라는 부정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긍정으로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단지 술이라는 하나의 죄악의 원인을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술이라는 죄의 원인에 초점이 있다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단지 술 취함이라는 하나의 죄와 대조를 이루게 되므로 성령 충만의 범위가 단지 술에 취하지 않는 것으로 국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술 취함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대조시키고 있는데 이는 바울이 취함과 충만함이라는 두 동사를 동일한 의미에서 서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일부 헬라 로마 종교에서 술 취함은 황홀경과 신과의 연함을 경험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 취함으로 인한 폐해는 모든 세대와 모든 계급과 성별을 초월하여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던 일이었으며 에베소 교회 또한 술 취함의 폐단을 직간접적으로 주체로 혹은 객체로 경험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보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움직이는 것 등 자신의 모든 상태를 술 취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지배하고 행동하게 하는지를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대조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취하는 것이 어떠한 상태로 성령께서 자신을 지배하고 다스리는지를 간접적으로 감정적인 체험으로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술 취함이라는 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취함과 충만의 상태에 그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외적인 힘의 지배를 어떻게 받고 있는가에 초점이 있는 것이며 단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차원이 아닌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성령 충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술 취함은 신자의 삶이 성령 외에 다른 것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양해야 하며 신자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도취되고 성령으로 지배되는 긍정적 삶으로 실현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8절에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동사는 헬라어 플레이투스테입니다. 이 동사를 분석해보면 충만하다, 가득 차게 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플레이로의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행동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강조하는데 바울은 현재 시제를 사용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전인을 지배하는 충만해짐이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행위가 아닌 반복적이며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충만함을 수동태형으로 사용하고 여기에 도구적인 의미의 헬라어 전치사 N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신자들이 성령에 의해 충만해져야 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 수동형 문장을 능동형으로 바꾸어 보면 성령이 가득 차서 너를 주관하시도록 하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는 성도가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배하거나 명령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며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의 본질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 충만의 요구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임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형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30세 이상이신 분들은 다 보셨을 겁니다. 이 영화는 죄송합니다. 이 영화는 인간의 생체 에너지를 근원으로 해서 살아가는 로봇들이 인간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그 인간들을 지배하며 살아가는데 전쟁에서 살아남아 이 시스템을 파괴하려는 인간들과 계속해서 인간들을 지배하려는 로봇 간의 전쟁이 영화의 주 내용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생체 에너지는 인간의 삶을 통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로봇들은 인간을 인큐베이터에 넣어놓고 가상현실에서 살아가도록 합니다. 이러한 인간들은 로봇의 지배 속에서 실상 자신들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있음에도 로봇이 입력해주는 뇌의 입력 신호에 의해 세상을 보고 아무것도 먹고 있지 않음에도 가상현실 속의 음식을 먹으며 맛있다라는 입력 신호에 따라 맛있는 줄 알고 생각합니다. 어떤 무언가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단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 나의 전인이 나의 생각까지도 지배를 받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충만이며 취함입니다. 그래서 이 충만함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내가 주일에 교회를 안 나갔지만 지금은 나간다. 전에는 내가 술을 마셨지만 지금은 안 마신다. 는 등의 나의 삶의 한 부분에만 해당되거나 단지 내 생각의 변화, 내 지식의 변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체적인 움직임부터 생각과 의지에 이르기까지 전인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바울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해서 충만해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요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온전함을 누리라는 요청입니다. 이 요청의 요점은 성령을 받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을 조장할 수는 없을지라도 거기에 요구되는 인간의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 책임은 성령께서 신자들의 삶 속에서 신자들이 의식하는 가장 충만한 지배를 하시도록 하며 또한 지속적으로 그들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리스도의 뜻을 이해하도록 해주시고 그들의 예배와 감사에 활력을 주시는 성령에게 마음을 열고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성령 충만이 곧 나의 전인의 충만이며 반복적으로 계속되어야 할 충만이고 성령에 의해서 될 충만임을 깨닫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기를 소원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의 결과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와 삶으로 나타납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18절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은 앞서 살펴본 주동사 플레이루스테에 의존하는 네 개의 분사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들 분사절은 성령 충만한 신자들의 삶의 결과적인 성격을 보여줍니다. 즉 성령 충만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술 취함은 무질서하고 방탕한 행동에 이르게 하지만 성령의 취함,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매우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분사절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입니다. 이 분사절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언급하지만 실제로 그 초점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성령 충만 안에서 서로 화답하는 노래로 초대교회에서부터 발견되는 모든 기독교 찬송가들과 새롭게 만들어진 노래의 단편에 이르기까지 신자들의 모임에서 성령의 지배하에 진심으로 부르며 화답하는 수평적이고 공동체적인 노래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의 삶은 성령 충만의 결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신자들의 모임에서 서로 화답함으로 덕을 세우고 가르치며 또한 권면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사절은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입니다. 이 노래와 찬송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신자들이 기뻐하면서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수직적이고 개인적인 노래를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삶은 이러한 찬미를 단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결과 마음으로부터 고백하는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 분사절은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입니다. 이는 신자의 감사가 궁극적으로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이신 분에게 행해져야 하며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져야 함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의 삶은 어떤 것들에 대해 이따금씩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 항상 감사하는 삶인 것입니다. 네 번째 분사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입니다. 이 분사절에서 복종은 특정 신자가 다른 신자에게 복종할 것을 말하지 않고 모든 신자들이 피차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호 복종의 요청은 다른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에 기초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의 의지를 기꺼이 포기하라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우선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상호 복종의 동기가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이신 사랑과 능력을 경외함으로 그리스도의 주권과 심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결과 나타나는 삶의 태도가 바로 사랑을 기초로 한 상호복종의 태도임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령 충만과 함께 나타나는 신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밝히 알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앞서 살펴본 성령 충만의 삶을 주로 공동체의 예배 요소에 비추어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됨과 상관이 있는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라는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말로 평행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함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수단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는 예배 중심의 생활이 성령 충만의 수단이며 성령 충만의 결과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적 삶으로 나타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성령 충만의 삶은 신자들이 성령께서 감화를 주시는 모든 형태의 노래를 통하여 서로 화답하고 덕을 세움으로써 신자들이 마음에 그리스도를 찬미함으로써 또한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공동 예배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든 결과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음을 말하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의 원리는 신자의 성령 충만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 같습니다. 성령의 수단인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를 소원하지 않는 자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리가 없으며 성령 충만을 받기를 소원하지 않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삶을 살리는 만무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신자만이 자신의 모든 삶을 성령 하나님의 주권에 내어드리는 삶을 소원함으로 성령 충만에 이르며 성령 충만의 결과 신자는 신령한 노래, 찬미와 감사로 가득한 공동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참여함으로써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삶으로써 성령 충만의 삶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예배 중심의 삶을 삶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성령 충만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삶을 살아내므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축복을 온전히 누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25, 26, 27 여전도의 여러분, 2014년 4월 16일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며 승객 300여 명이 사망 실종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세월호의 선장과 여객회사가 구원파와 관련된 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구원파의 구원교리는 예수께서 구원을 다 이루셨으니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모두 사함을 받았고 그 결과 회개할 필요도 없으며 더 나아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은 오히려 믿음이 없는 것의 증거라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구원파의 교리는 성도의 삶의 교리가 성화의 교리가 결여되어 있는 이단이었습니다. 이 반대의 이단이 있습니다. 바로 카톨릭 교회입니다. 카톨릭의 경우, 로마 카톨릭의 경우는 칭의와 성화에 대해 성격적 이해가 변질되어 유형적 교회의 칠성례를 통해서만 끝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행득구의 교리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단들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우리는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니까 이제 천국에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고비는 넘겼고 천국으로의 여정은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교인을 향하여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에서 구원과 관련한 성령 세례는 직설법으로 쓰여 단 한 번의 성령 세례로 이미 모든 것이 완료되었음을 말하고 있으나 신자의 삶에 관한 성령 충만은 명령법으로 쓰여 현재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은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 주어진 남은 삶을 사는 동안 유효한 명령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신 남은 날은 앞으로 주어질 영원의 삶에 견줄 만큼 큰 의미가 있는 삶인 것입니다. 이 삶에서 오늘 본문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을 이루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기를 소원함으로 받는 충만인 것입니다. 또한 어떤 교인은 천당에 가는 것을 목적으로 오염된 세상에서 큰 돈을 벌어 헌금하고 오염된 세상에서 더럽혀진 몸을 주일 예배를 통하여 다시 깨끗하게 함으로 결국 천당 입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인들은 예배 참석과 헌금을 목적으로 교회를 출석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며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성령 충만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교인이 성령 충만을 받을 리는 만무하고 그 성령 충만의 결과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오직 성령 충만이 곧 전인의 충만이며 반복적으로 계속되어야 할 충만이고 성령의 의해에서 될 충만임을 깨닫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기를 소원함으로 참 성령 충만에 이르러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 신자들은 성령 충만의 결과로서 공동 예배를 통해 성령에 의해 고무되는 노래를 동료 신자와 화답하며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으로 그리고 피차 복종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나타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전 삶을 계속적으로 지배하시기를 소원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그 결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행해야 할 책임을 다함으로 결국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25, 26, 27 여전대 회원분들과 모든 경향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식입니다. 금요방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성은 제1에서 36 여전도의 회장단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김남철 씨, 이혜영 집사님의 이남, 신랑 김용래 군과 지명규 씨, 임은실 씨의 일녀, 신부 지영원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2시 그랜드힐 컨벤션에서 가락 동부교회를 신무하시는 박광우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연말연시에 있을 여러 예배 및 행사 안내를 참고하시고 받을 은혜를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가 12월 말로 마감됩니다. 금년 중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신 각종 헌금과 회비를 12월 중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을 위해 헌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교회 사무실이나 우리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유아 세례식, 정기당회가 있으며 밤에는 성탄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2018 전국 USFC 종강감사 예배 및 졸업자 환송회가 금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KC대학교 성서관 대강당에서 있겠습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전도의 소식입니다. 제25, 26, 27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유빈 강도사님, 찬양을 해주신 누리아 찬양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25 여전도에 59년 1월에서 6월생이고 26 여전도에는 59년 7월에서 8월생이고 27 여전도에는 59년 9월에서 12월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여전도의 활동에 참여해 줄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영 481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를 축도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을 제25, 26, 27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주님, 이 순간도 세상은 이렇게 요란하고 복잡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과 소리들로 가득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전에 또 3일 예배로 모이게 하셔서 귀 있는 자들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또 세우신 사절을 통하여서 나누는 가운데 우리 25, 26, 27 여전도 회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들과 사귀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들으신 말씀 가운데 가는 우리 경향의 성도들에게 늘 이 연말에도 더 갑절의 이런 은혜와 복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밤에 돌린 모든 우리의 기도와 또 찬양과 또 이 시간 드린 물질의 힘으로 온전히 연락하시고 경향의 성도를 하여금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아 셀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에 있는 가장 적은 것이지만 최고의 정성과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자에게 약속하신 더 좋은 것들을 또 물질적으로도 그들의 섬기는 세금을 통해서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우리의 전인격을 항상 성령의 지배하에 복종시키며 그리하여서 찬송과 감사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신앙의 제삶을 통하여서 이 악령의 시험이 판을 치는 장망성 세상 가운데서도 성별함을 지키고 늘 성령 충만한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우리 경외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